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창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오래된 집을 발견했어요. 이 집이 100년이 넘은 집이래요. 평수는 한 15평 정도 되시는데 옆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옥수수도 많이 심으셨고. 한번 가까이 가보. 이 나무가 진짜 특이하네. 나무가 세 개의 나무가 있네. 와. 옛날에 지었을 때이 나무랑 같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이집 한번 더 자세히 보죠. 와, 나무 보랴, 시골집 보랴. 물론 나무도 재밌고 시골집을 어쨌든 더 자세히 봐야겠죠. 주변 어르신이 근처에 사세요. 여기 근처에 사시는데 근처에다가 집을 크게 지으셔가지고 살고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사시면서 농사를 지으셨대요. 네, 주변 풍경 보세요. 말이 옛날 시골집이지, 뭐말 그대로 논이나 산 풍경이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은 시골 여행 많이 다니다가 보면은 풍경 좋은 데는 따로 있어요.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다 풍경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네, 잠깐 한번 나무 한번 보세요. 오, 나무 볼록볼록한 거 봐요. 완전 진짜 대단하시네. 나무 형님이네. 여기 보세요, 풍경. 예, 방금 보셨던 시골집이 이렇게 규모가 진짜 작아요. 와, 이게 나무 세 그루와 함께 지냈다는 게 특이하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